조금 아까 사랑을 해 주셨죠? 아, 우리 보아도 내 사랑 이렇게 보아도 내 사랑 한번 해보세요. 시작! 이렇게 보아도 내 사랑 저렇게 보아도 내 사랑 그만입니다. 네. 아, 오늘 이 저녁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어딘가 모르게 안식이 오고 행복이 찾아오시는 것 같으시죠? 네. 목소리가 작아요. 그렇습니까? 네. 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장소에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노래의 작시, 노래말을 작시해 주신 선생님과 또 거기에 곡을 붙여주신 훌륭하신 작곡가님들이 많이 오셨어요. 그래서 먼저 오늘 3개월 동안 우리 서울 우리 예술가곡 연주회 카페에서 3개월 동안 계속 울려 퍼진 곡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내 마음의 강물이죠. 그 곡을 작곡해 주신 선생님 다 아시죠? 네. 누구세요? 네, 이수인 선생님이시죠. 근데 이수인 선생님을 지난번에 뵈러 갔더니 다리를 세 번을 수술하셨대요. 그래서 거동이 많이 불편하셔서 오늘 사모님께서 대신 오셨습니다. 사모님 일어나서. 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그다음에 이한성 선생님 안 오셨어요? 아, 늦게 오신대요? 네. 그 다음에 또 신기복 선생님도 늦게 오시고요. 다음 김성희 작곡가님 오셨습니다. 그리고 저기 그 작곡가님 뒤에 표찰이 그 뒤에 저기 안 보여서 네, 인채일 작곡가님 오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이성민 선생님, 그 뒤에 분들을 저기 작곡가님이신가요? 아니시죠? 네, 세 분 다 아니시죠? 네, 아닙니다. 네, 됐습니다. 다음 이제 시인님들을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전경혜 시인님, 네, 안 오셨군요. 다 오고 오신다고 그랬는데, 임보선 시인님,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전세원 시인님, 네, 아름다운 모자를 아주 예쁘게 쓰시고, 네, 고맙습니다. 그 다음, 양성호 시인님, 안 오셨군요. 장호익 시인님, 네, 고맙습니다. 장호익 시인님께서는 이번에 우리 서울예가를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팜플렛에 그 축시가 나와 있죠. 네. 거기에 그 시를 우리 장호익 선생님께서 이렇게 축시를 보내주셨습니다. 다음 이성림 선생님, 아유 반갑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이형숙 선생님 시인님, 네, 반갑습니다. 네. 그렇게만 들었는데, 네, 참 아름다우시군요. 다음 송문헌 시인님, 송문헌 시인님, 네, 안 오셨군요. 금미자 시인님도 안 오시고요. 네, 오셨군요. 지금 들어오셨네요. 네, 고맙습니다. 그다음에 평론가이시고 시인이신 박계석 선생님 오셨나요? 네, 안 오셨군요. 이따가 그 원체들 바쁘신 선생님들이 돼서 끝날 때쯤에서 또 오실 수도 있겠습니다. 아,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. 2부 이 순서가 이제 진행될 텐데 2부 순서가 모두 끝나면 시인님, 작곡가님 오늘 오신 분은 모두 무대 위로 좀 올라와 주시면 좋겠어요. 이따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하시고 우리 모두 다 함께
파플랜 렌트의 내 맘의 강물 악보를 안내했습니다. 그래서 다 함께 내 맘의 강물 노래를 부르고 음악회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. 여러분들 이렇게 만장하시게 저희 음악회를 찾아주셔서 저희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 우리 가곡을 보급시키고 또 우리 가곡으로 하여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서를 함께 할 수 있을까 하고 늘 이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음 음악회가 10월 14일 날 바로 이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에요. 10월 14일인데 그때는 다문화 가족을 일부를 다문화 가족을 초대하려고 해요. 그런데 그냥 다문화 가족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 가족 중에서 노래를 좀 잘 웬만큼 하시는 분을 발굴해서 우리 이렇게 노래를 하시는 연주가님들이 그분들을 연습을 시켜서 그래서 이 무대에서 함께 노래를 부를 생각입니다.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그분들도 언젠가는 다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.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그 자식들이 우리 정서를 그야말로 익히고 배우는데 우리 가곡이 큰 힘을 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일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음에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저는 목소리가 큰 거를 좋아하거든요. 네. 그렇고 네. 이번에도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다 보답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. 자 그러면 이렇게 미리 예고 말씀드리고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분이든지 박수 크게 쳐주시고 또 힘껏 환호도 해주시고 하면은 여러 관객들 그 건강에 좋으세요. 자 그러면 2부 시작하겠습니다.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